오랫동안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. 특히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왔지만 그러나 만족할 수 없었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다 바칠 수 없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정을 찾을 수도 없었고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느새 자기가 회사를 나가야 된다 이런 때가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저 역시 그런 직장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. 저는 2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. 근데 어느 날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직장과 또 다른 삶,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. 이 속에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. 이 명제만 가지고는 우리가 늘 차선책과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풀어주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 하나를 좀 찾아낼 수 있을까?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밥을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이 따분한 곳에서 어떻게 내 놀이터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?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떻게 회사 이후에 내 제2의 인생에 대한 평생 직업을 찾아갈 수 있을까? 직장을 어떻게 밥벌이와 동시에 내 미래를 위한 수련장으로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까? 그래서 현재는 직장에 기여하고 또 나가서는 내 평생 직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모델 하나를 좀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게 꽤 오래전의 생각이었는데 이거를 범용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를 좀 찾았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현재 업무에서부터 시작하자. 현재 일에서부터 출발하자. 이게 이제 이 책의 시작이었고요.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직장인이 쉽게 현재 자리에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이런 접점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. 그래서 이 모델은 그런 의도에서 쓰여져 있고 기본적 정신은 그겁니다.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월급쟁이로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더 이상 내 일을 시키고 지시받은 대로만 하는 월급쟁이로 살지 않을 것이다. 이제 내 일을 가지고 팔아야 될 비즈니스로 인식하는 하나의 경영자로서 내 일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거다. 이런 전환이 필요할 거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을 들여서 하겠다. 이거 말고 전략적으로 내가 내 시간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될까라고 하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경영의 원칙을 내 일에도 적용해보자. 그래서 내 일 속에서 모든 걸 잘하겠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내 일 속에서 내가 가장 내 적성에 맞고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집중해서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회사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, 또 동종업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브랜드 파워를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접근 방법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이라고 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잘 세팅해 놓은 이 전략을 어떻게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을까? 다시 말해서 한 전문가로서 자기 분야에서 밥벌이를 해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한 1만 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. 이걸 소위 10년의 법칙 혹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부르죠.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로 먹고 살고 그 일로 특별하고 그 일로 명예를 얻으려면 한 1만 시간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이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. 도대체 어디에 투입해야 되는 것인가? 어디에다 난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?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선택한 이 전략적 포인트에 1만 시간을 투입하자. 보면 의지력을 가지고는 1만 시간을 채우기 매우 어렵습니다.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습관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나한테 도입해식할 수 있을까?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됐어요. 아마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거를 습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. 이게 다섯 단계로 되어 있는데 5단계까지는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.
그리고 놀이처럼 즐길 수 있을 겁니다.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. 실질적으로 15명의 직장인을 가지고 이 모델을 실험해 봤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 모호했던 점에 대한 질문들을 이 속에 잘 정리해서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따라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. 다만 다섯 번째는 오래 가고 멀리 가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. 이거는 결국 모든 방법은 다 제시됐지만 결국 수련을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습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써주신다 그런다면 아마 여러분은 회사 내에서 여러분의 세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회사를 나와서도 죽을 때까지 거기에 의지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직업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.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프로젝트일 수 있고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방법론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제 그 글을 쓰게 된 동기였고 여러분이 부디 매뉴얼처럼 돼 있기 때문에 다소 딱딱할 수는 있지만 놀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해보시면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모델 하나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이 훌륭한 필살기를 익히시고 그리고 그것이 평생 즐거운 일로 여러분에게 남으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